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공중으로 떠오르는 성인이라면 가장 먼저 쿠포티노의 성 요셉이 떠오르는데요. 그는 1603년 이태리의 쿠포티노 마을에서 예수님과 같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성인 쿠포티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보면은 빨갛게 구독하기 보이시죠? 그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세 가지 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맨 위에 있는 까맣게 채워진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종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슷한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허창구 박사가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게 저희 동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성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인 프란치스코를 닮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동물들을 사랑했고, 25살에 프란치스코 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 요셉이 공중을 나르는 모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는 비행기 여행자의 수호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1767년 출간된 그의 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복 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그가 그로텔라에 머무른 16년 동안뿐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러한 황홀경과 공중 비행은 너무나 빈번하여 그의 상급자는 그가 성가대와 식당 또는 행렬에 참여하는 것을 35년 이상 동안이나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공동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성 요셉은 종종 놀라운 황홀경에 빠져 공중에 떠올랐으며 상당한 거리를 비행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만도 70건에 달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그가 구주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목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파이프와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성인은 기쁨의 찬소리를 외치며 공중을 날라 높은 제단까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그는 약 15분 동안 황홀경에 도취되어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의 여러 개의 촛불 위의 공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옷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기적에 놀랐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쿠퍼티노에서 서원식이 열리는 동안 성인은 중백의를 입은 채 갑자기 강단 높이까지 공중에 들려 올라가 팔을 뻗고 무릎을 구부린 채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종교인과 회중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성목요일에는 많은 양초와 램프로 불이 켜진 높은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성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 성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제단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어떤 장식물도 건드리지 않고 상급자가 돌아오도록 명령할 때까지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어떤 신부님이 요셉 신부님, 하느님이 천국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성인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올리브나무 꼭대기 위에서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자세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지지하고 있던 그 나무 가지가 마치 작은 새가 앉은 것처럼 가볍게 바람에 흔들거렸다고 합니다. 나폴리로 가는 길에 모노폴리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도자의 인도로 수도원에 들리게 되었는데,
멀리서 파도바의 성인 안토니오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성인의 동상으로 날아간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재판소가 이러한 경이로운 소문을 듣자 그들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 요셉이 아르마니아의 성인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미사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인은 한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면서 제단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공중에 서서 꽃과 촛불 위로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편 채 구부리고 공중에 서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그에게 불이 붙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외쳤지만 그는 무사히 바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 요셉의 공중 비행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증인은 바로 교황 우르바노 8세였습니다. 참고로 교황 우르바노 8세는 제235대 교황으로 그의 재위 기간은 1623년부터 1644년이며 그는 갈릴레오의 태양 중심설에 대한 논쟁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성인 요셉이 로마에 처음 머무는 동안 그는 교황을 방문하기 위해 예수회 총장과 함께 갔습니다. 성인 요셉이 교황에게 허리를 굽히는 동안 그는 황홀경에 빠져 공중으로 떠올랐는데 총장님이 내려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놀란 교황은 이 사건을 자신이 직접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성인의 황홀경은 6-7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사 도중 그가 황홀경에 빠지면 그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측면은 그가 공중비행을 할 때에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오거나 그의 의복은 항상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퍼티노의 성 요셉의 성모님에 대한 헌신은 대단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듣거나 그림을 보기만 하여도 그는 황홀경에 빠져 거의 항상 공중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침내 쿠퍼티노 성 요셉은 1663년 9월 18일 사망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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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를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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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오고 싶습니다.